물이 맑으면 산이 깊고 숲이 푸를수록 바위는 빛난다. 와! 와, 아찔하다. 완전 수직인데요. 꿈이 또렷해질수록 열정 또한 커지듯 눈부신 계절을 향해가는 마음이 벅차오른다. 와, 이 햇살 봐.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 조금씩 나이가 들고 산에 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우리한테 소중한 것 같아. 자연이 주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픈 아름다운 청춘의 걸음을 따라간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무심코 올려다본 시선 끝에 산봉우리 하나 꼭 걸리는 강원도 화천. 땅덩이의 80% 이상이 기골장대한 산지로 이루어졌다. 이 고장 동쪽 험준한 산릉을 굽이굽이 흐르며 춘천시와 경계를 나누고 있는 북한강에서 여정을 시작한다. 와, 진짜 푸르르다. 유독 강이랑 산이 더 많아서 그런지 여름이 오는 게 더 빨리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 초록초록한 나무들이 송송이 박혀 있는 게 뭔가 더 귀여운 우리 같달까? 오랜만에 갑갑한 도시 속에서 있다가 오니까 되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 물에 산빛을 들이운 것인지 산이 물빛에 물든 것인지 강산은 한창 여름빛으로 짙다. 무덥고 답답했던 무채색 일상에 맑긋맑긋 생기가 돈다. 여기 북한강을 따라 화천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길이 마련돼 있다. 수달과 자전거와 도보 탐방길. 오, 이렇게 물길 따라서 쭉 걷는 길인가 봐. 근데 우리가 여긴가 지금? 응, 여긴데 총 15.6km고 우리가 걷는 데가 약 한 3km 정도? 숲으로 다리는 이름 그대로 숲으로 들어서는 강 위의 다리. 우와, 시원해. 아, 여름 맞아? 와, 진짜 시원하다. 아, 향기. 이번 춘천 여행이 예린이와 저의 오랜만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푸르른 한창의 여름을 또 즐기기도 하고 자연 속 깊이 숨쉬기도 하면서 또 도란도란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설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와의 정다운 여행, 또 어떤 추억을 그려갈까? 화천이 왜 화천인지 알아? 몰라. 아름답고 빛나는 화천이어서 화천이래. 아, 왜 화천이라고 하는지 여길 보니까 알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바로 화천이다, 이런. 이 물결 살랑살랑 있는 거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어. 이 자체가 그림 같기도 하고. 아, 예쁘고 시원하다. 물길의 흔들림에, 강바람의 산들거림에 몸이 한 뼘은 떠오르는 것 같다. 와, 지금 날씨가 30도가 넘는데 여기가 물안개가 있는 거는 여기가 그만큼 시원하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몽환적이야. 물길은 빨려 들어가듯 용화산 자락으로 이어진다. 강원도에 오니까 공기가 엄청 알싸하니 시원해. 그러니까 이렇게 한여름인데도 공기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야. 산속이라 그런가? 아,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산 좋고 물 좋은 국립용화산 자연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용화산 자연여행 등산 코스는 네. 지금 여기 보이신 현위치에서 야영장을 거쳐서 사열령을 통과해서 고탄령, 안부, 용화산 정상 그리고 기형계석들을 보시고 크고개 쪽으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야영하기 진짜 좋겠다. 여기서 하룻밤 자면 피로가 싹 가실 것 같아. 맞아. 네, 용화산 자연여행은 캠핑 사이트가 30개 있고요. 전기, 시설, 온수 다 사용 가능할 거예요. 아, 네. 가족분들도 많이 오시겠어요. 네. 용화산을 올라서는 들머리 중 한 곳인 용화산 자연휴양림은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좋다. 사방 둘러 깊고 푸른 산을 이웃으로 둔 용화산 품 안에서 시원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한 금상첨화가 없다. 와, 용화산 5km나 되네. 용화산은 춘천과 화천에 절반씩 몸뚱이를 걸치고 있는 바위산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거친 바윗길로 엄포를 놓진 않는다. 넉넉한 숲이 먼저 산객을 끌어안는다. 아, 이쁘다. 호반의 도시 위에 솟은 산답게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용화산은 덕분에 숲이 깊고 풍요롭다. 와, 너무 좋다. 진짜 울창하네요. 여기 보이시는 좌측에는 이제 1980년대 잣나무를 인공조림한 거고요. 우측에는 이제 천연임으로서 용화산 자연여행의 특징이 인공림과 천연임이 잘 혼합되어 있는 명품 숲으로 이용객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네, 엄청 우거지고 숲이 깊어요. 네, 와. 특히 여름에는 이런 숲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터널. 아, 네, 너무 시원하네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무가 되게 우리한테 주는 것도 많고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 맞아. 나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는 느낌? 맞아. 되게 나무한테 가끔은 위로도 받고 맞아. 마음의 평안을 얻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마음의 그늘을 만들어준달까? 산에 오르는 길이 굳이 내색하지 않아도 복잡한 속내 알아주는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편안하다. 소소한 투정에도 귀 기울여주는 나무에게, 바람에게, 햇살에게 어느새 스스럼 없이 마음을 여는 시간. 그러게. 아니, 이 나무들은 이 햇살이 얼마나 고마울까? 진짜. 자연과 교감을 나누며 예전에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 마음을 채워간다. 풀잎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가만히 따뜻하게. 세상에 그릴 것도 많은데 힘들게 산에 다니면서 자연을 그리려고 하시는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자연 속에 있는 순간이 오랫동안 제 마음 속에 저장되는 것 같아서 자연을 그림으로 그릴 때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해요. 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보면 뭔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고 그런 감정들이 드는데 저는 유독 다른 것보다 이런 산 속에 왔을 때 더 마음이 동하고 또 되게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언젠가부터 풍경을 그리고 기억하는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작은 물음에서 출발한 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수다를 떨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게 시작한 그림 버스킹을 어느새 10여 개국 넘게 다녀왔다. 낯선 도전이 내 삶을 벅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또 누군가의 꿈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
그 길과 그 시간에 언제나 함께 해온 산과 자연. 다른 이들은 쉽게 가지 않는 굽이진 산길을 오르면서 그들의 꿈은 더 푸르고 단단해진다. 용화산 이야기도 들었어요. 진해랑 뱀이 싸워서 둘 중에 이긴 게 승천을 했다고 용이 되었다 그래서 용화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그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유래 그 구전이고요. 역사적 유래를 찾아보면 이 주변이 예전에는 맥국 시대 중심 국가로서 원래 이름이 화산이었습니다. 화산이었는데 그 조선 시대가 되면서 그 불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용자를 더 붙여서 이제 용화산이 됐는데 왜 용자를 붙였냐고 보면 용화란 뜻이 이제 성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용화산이라고 했고 용화산에 있는 배후령, 사여령, 큰고개 같은 고갯길 10여 곳은 고대 국가 맥국의 성문 역할을 하던 곳이라 전한다. 남쪽 구간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와, 드디어 시작인가? 조심해. 자, 굵직한 바위산은 적들에게 쉬 넘을 수 없는 천혜의 성벽이었을 터. 수수만 년 구르고 깎이고 파고든 바위덩이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여기저기 불뚝 서 있다. 이런 연유로 용화산을 두고 도봉산을 닮았다 하는 모양이다. 단단한 화강암 바위를 올라서는 두 다리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 하지만 등산로가 험하지 않고 암릉지대에도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오를 수 있는 산. 으쌰! 으쌰! 눈에 보인다. 바람에 실려온 맑은 물레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숨소리에 단내가 물씬하다. 몸과 마음이 해맑아지는 풍경이 지척에 있다. 와, 시원해. 역시 용화산이 영서 북부 최고의 조망지.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이네요. 와. 지금 우와. 춘천 근교의 모든 산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와. 저쪽에 이제 화학산, 네. 북배산, 가덕산, 삼악산 쪽이 있고요. 네. 정면에 보이는 게 춘천 시내에 있는 봉이산, 이쪽에 대롱산, 오봉산이 지금 한눈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인근에 있는 산들이 다 보이는. 와. 네, 마을이랑 산이랑. 올해 초에 스리랑카로 강은이랑 함께 아트 쉐어링 프로젝트를 하러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하는 재능 나눔 활동은 아이들에게 미술 재료도 기부하고 교육도 하고 같이 벽화도 그리는 그림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애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재능이나 열정이 없는 게 절코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를 그림으로 마음껏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할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두 사람.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 걸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리라.
한바탕 힘을 썼더니 잠시 편안한 숲길. 이내 하늘이 열린다. 아! 야! 멋지다. 나무 봐. 으쌰. 안전장비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으짜. 오케이. 와, 시원하다. 여기 보이시는 게 유나산의 명물이자 암벽대상지인 그 세남바입니다. 와, 저기를 탄다고요? 어, 저기 타고 있네. 세 남자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해서 세남바위 또는 바위를 날아오르던 새가 힘이 붙여 앉아 쉬는 형상이라 하여 세남바위라 부르는 이 거대한 바위는 인기 좋은 암벽 등반지 중 한 곳이다. 청길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집채만한 몸집을 한껏 자랑하는 기암괴석들. 이 늠름하고 웅장한 자태 때문일까. 용화산은 이 지역에서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는 정신적 영산이다. 네, 이 소나무 이름이 따로 있다. 뭔지 이름? 알아? 뭐야? 우산소나무래. 우산소나무? 응응. 우와, 이름 되게 예쁘다. 그치? 이게 아. 우리한테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쉼터가 되어줘서 우산소나무라는 이름 붙었나 봐. 우산처럼? 재미있는 우산 이름이네. 우산 밑에서 많이 쉬고 갈까? 소양호에서 우뚝 몸을 일으킨 오봉산으로 걸음을 이어간다. 우리나라에서 물길과 산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산 중 하나인 오봉산. 춘천 시민들은 물론 전국에서 호반 산행을 즐기러 많이 찾아온다. 비와서 그런지 물이 더 많아졌어. 리듬을 타고 노래하듯 경쾌한 소리로 맞이해주는 구성폭포는 춘천 3대 폭포에 꼽힌다. 여기가 구성폭포라고 하던데 혹시 왜 폭포 이름이 구성폭포인지 알아? 어, 내가 알아봤더니 여기가 구성폭포가 아홉 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구성폭포라고 하고 어, 또 구성폭포라고도 불린대. 왜냐하면 여기 바위 폭포에서부터 이 안방까지 아홉 가지의 소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구성폭포라고도 하는데 다산 정약용 알지? 아. 그 선생님이 저 상폭을 아. 구송정폭포라고 부르고 아, 하폭을 경운대 폭포라고 말했대. 맑은 물길이 길러낸 깊은 숲으로 들어선다. 그 품에 안긴 듯 자리한 청평사. 소양댐이 생긴 이후 섬속의 절로 불리게 된 청평사는 고려 때 지어진 사찰이다. 청평이란 더러운 것을 맑게 하고 소란스러운 것을 평화롭게 한다는 뜻. 맑게 평정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고려시대 학자 이자현이 관직을 버리고 자연을 벗삼아 살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는데 그때 호랑이와 이리가 사라졌다 해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어쩌면 산세의 청량한 기운이 사찰에 스며든 게 아닐까. 오봉산에 전해오는 공주설화도 산의 기운과 관련이 깊다.
당나라 황제의 딸을 사랑하던 청년이 죽어서 상사뱀이 돼 공주 몸에 달라붙었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뱀을 떼어낼 수 없었다. 그런데 청평사에서 몸을 씻고 공양을 올리니 비로소 뱀이 떨어졌다고 한다. 몸과 함께 마음을 씻는 의미였으리라. 청평사를 출발해 정상으로 올라서는 길은 오봉산행의 백미로 꼽히는 길이다. 해가 엄청 가까이서 울고 있어요. 네, 주변에 지금 뭐 까마귀들도 많고 올라오면서 홀딱박국새라는 네. 네, 검은등박국새가 같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렇게 숲이 많이 우리들에게 효과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춘천은 소쿠리 모양의 분지지형으로서 북쪽으로는 오봉산 줄기, 서쪽으로는 삼악산 줄기, 서남쪽으로는 봉화산 줄기, 그리고 동남쪽에 대롱산 줄기처럼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 용화산과 오봉산은 산세가 크진 않지만 기안개석과 소나무들이 잘 어우러져서 수려한 경관에 그 산자락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아름다움을 더해서 산림청 백대명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코스가 엄청 다양하다. 아,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으쌰. 숲 그늘에 숨어있던 바위지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오봉산의 바위지대는 용화산에 비해 아기자기한 편이지만 쉽게 볼 바위산은 아니다. 왼쪽 발은 여기 진짜 좁다. 수비로 해야 돼, 수비로. 그래도 이 좁은 데로 지나가지네. 와. 으쌰.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등산로가 없어 바위 틈으로 통과해야 하는 길.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어 오르고 내리는 서로가 기다려줘야 한다. 동굴 속을 지나는 것 같아. 으쌰. 다 오셨어요? 네. 이렇게 절묘한 곳에 이런 멋진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서 있을까요? 와, 구도가 진짜 그림 같은 풍경이에요. 진짜 멋있다. 구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아, 네. 용화산과 오봉산은 고려부터 이미 많은 선비들이 자연을 벗삼아 오르던 산이라고 한다. 시 한 수, 노래 한 소절 읊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경. 산과 강을 함께 즐길 수 있고 기암괴석이 많아 산세가 빼어나며 산행이 지루하지 않다. 마침내 오봉산 정상에 오른다. 와, 정상이다. 오봉산 정상에 오셨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자, 고생했다, 예린아. 용화산하고 오봉산을 한 번에 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아, 함께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산에 힐링을 하고
너랑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산이 사랑하는 자연을 아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또 한껏 이렇게 풍경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한 걸음 더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나 숲처럼 푸르게 마음 넉넉해진다. 그렇게 산을 닮아간다.